안녕하세요. 노트북 리뷰는 다나와 놀이다의 영댕입니다. 최신 게이밍 노트북들은 데스크탑 PC를 대체할 수 있을 정도의 성능을 제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장소에 상관없이 게임을 플레이하거나 미디어 콘텐츠 편집 작업을 하려는 분들에게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럼 이번 리뷰에서는 대화면 고성능 게이밍 노트북, 한성 컴퓨터 보스몬스터의 특징을 자세하게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성 컴퓨터 보스몬스터의 박스는 깔끔한 형태로 디자인되었고 전면에는 좋은 컴퓨터를 만드는 사람들이라는 문구가 인쇄되어 있습니다. 납작한 형태의 어댑터는 고성능 게이밍 노트북으로 설계된 제품이라서 크기가 작진 않은 편입니다. 어댑터의 스펙을 살펴보면 입력은 프리볼트를 지원해서 해외에서도 사용할 수 있고 출력은 약 330W입니다. 한성 컴퓨터 보스몬스터는 고급스러운 느낌을 주는 블랙 컬러로 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게이머는 물론이고 고성능 노트북이 필요한 직장인들이 사용해도 부담스럽지 않으리라고 예상합니다. 그리고 상판의 중앙에는 고급스러운 디자인의 포인트가 되는 보스몬스터라는 문구가 인쇄되어 있습니다. 바닥을 살펴보면 위아래에 고무 지지대가 배치되어 있어서 책상 위에서 잘 미끄러지지 않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한성 컴퓨터 보스몬스터에는 듀얼 쿨링팬과 한층 진화한 설계의 히트파이프가 탑재되어 있어서 안정적인 시스템 온도를 유지해줍니다. 한성 컴퓨터 보스몬스터의 두께는 24.9mm입니다. 고성능 게이밍 노트북임을 고려하면 슬림한 편이라고 판단되었습니다. 그리고 무게는 약 3.44kg으로 측정되었습니다. 약간은 묵직한 느낌을 주는 편이지만 백팩 등을 이용한다면 이동 자체는 크게 어렵지 않으리라고 예상합니다. 한성 컴퓨터 보스몬스터의 입출력 포트를 살펴보면 왼쪽에는 두 개의 USB 3.2 젠 1과 마이크 헤드폰 그리고 오디오 잭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쪽 옆면에는 두 개의 썬더볼트 4 단자가 탑재되었습니다. 빠른 속도로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고 특히 크리에이터들에게 유용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한성 컴퓨터 보스몬스터는 후면에도 각종 단자들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왼쪽부터 미니 DP 1.4, HDMI 2.1, 유선랜, 전원, 그리고 켄싱턴 락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확장성이 뛰어난 편이어서 다양한 주변 기기들을 연결해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한성 컴퓨터 보스몬스터에는 17.3인치 UHD 해상도의 IPS 디스플레이가 탑재되었습니다. 특히 144Hz 주사율과 500 칸달라 매 제곱미터의 밝기, 그리고 DCI P3 100%와 G-SYNC까지 지원합니다. 그리고 베젤의 두께도 슬림한 편이어서 노트북의 크기가 상대적으로 컴팩트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화면의 상단에는 윈도우 헬로우를 지원하는 FHD 웹캠이 탑재되었습니다. 그래서 얼굴 인식을 통해서 간단하게 잠금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한성 컴퓨터 보스몬스터에는 한글 펜타그래프 키보드가 탑재되었습니다. 특히 숫자 키패드도 내장되어 있어서 각종 작업 용도로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키보드에는 RGB 백라이트가 탑재되었습니다. 그래서 야간에도 각종 게임을 플레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은 물론이고 시각적인 만족감도 높은 편입니다. 키보드의 키감은 깔끔한 느낌을 주는 편입니다. 그래서 장시간 게임을 플레이하거나 문서 작업을 해도 크게 필요할 것 같진 않습니다. 그리고 터치패드는 멀티 제스처와 스크롤링을 지원해서 웹페이지나 문서를 스크롤하거나 사용하는 프로그램을 전환하는 용도 등으로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한성 컴퓨터 보스몬스터의 스펙을 살펴보면 13세대 인텔 i9 13900HX 프로세서가 탑재되었습니다. 8개의 고성능 P코어와 16개의 고효율 E코어로 구성되어 있고 24코어 32스레드를 지원합니다. 시네벤치를 통해서 13세대 인텔 i9 13900HX 프로세서의 성능을 확인해보면 멀티코어는 25056점, 싱글코어는 1997점으로 측정되었습니다. 한성 컴퓨터 보스몬스터에는 32GB 용량의 DDR5 4800MHz 시스템 메모리가 탑재되었습니다. 일상적으로 사용하기에 부족하지 않으리라고 예상합니다. 그리고 한성 컴퓨터 보스몬스터에는 그래픽 스위칭이 가능한 먹스웨로를 내장한 엔비디아 지포스 RTX 4080 그래픽카드가 탑재되었습니다. 3D 마크를 이용해서 성능을 확인해보면 파이어 스트라이크는 31635점, 타임스파이는 17899점, 포트로얄은 11440점으로 측정되었습니다. 그리고 한성 컴퓨터 보스몬스터에는 1TB 용량의 PCI 익스프레스 젠4 NVMe SSD가 탑재되었고 속도도 상당히 빠른 편입니다. 그리고 3개의 슬롯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한성 컴퓨터 보스몬스터에는 최신 규격의 와이파이 6E가 탑재되었습니다. 그래서 빠른 속도로 무선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노트북의 전반적인 성능을 평가해주는 PC마크 10의 점수는 9262점으로 측정되었습니다. 한성 컴퓨터 보스몬스터의 소음과 온도를 확인해보면 우선 소음의 경우에는 아이들 상태에서는 평균 45dB이 측정되었습니다. 그리고 풀로드 상태에서는 평균 60dB이 측정되었습니다. 한성 컴퓨터 보스몬스터의 온도를 확인해보면 우선 디스플레이 후면의 경우에는 아이들 상태에서는 35.2도, 풀로드 상태에서는 35.7도가 측정되었습니다. 디스플레이 정면에서는 아이들 상태에서는 35.7도, 풀로드 상태에서는 35.9도 정도가 측정되었습니다.
상판과 하판은 6분할로 측정을 진행했습니다. 우선 상판은 아이들 상태에서는 37.4도에서 40.9도 정도로 보여주었고 풀로드 상태에서는 38.9도에서 48.9도로 측정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판의 경우에는 아이들 상태에서는 36.3도에서 40.3도를 보여주었고 풀로드 상태에서는 39.4도에서 51.9도로 측정되었습니다. 한성컴퓨터 보스몬스터의 활용 방법을 살펴보면 속도 빠른 PCI 익스프레스 젠4 NVMe SSD를 탑재해서 웹서핑과 같은 기본적인 작업들은 쾌적한 편입니다. 그리고 17.3인치 대화면 UHD 해상도의 IPS 디스플레이를 이용해서 동영상 감상 용도로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한성컴퓨터 보스몬스터의 키보드에는 숫자 키패드와 RGB 백라이트가 탑재되었습니다. 그래서 편리하게 문서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장된 HDMI 단자에 프로젝터를 연결해서 프리젠테이션을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한성컴퓨터 보스몬스터에 탑재된 강력한 성능의 CPU와 GPU는 사진이나 동영상 편집 용도로 활용하기에 부족함 없는 성능을 제공합니다. 한성컴퓨터 보스몬스터의 게임 성능을 살펴보면 리그 오브 레전드는 칼바람 나락, 무작위 총력전, 그래픽 매우 낮음에서 평균 487프레임이 측정되었고 그래픽 매우 높음에서는 평균 344프레임이 측정되었습니다. 오버워치2의 경우에는 그래프 품질 낮음에서 평균 544프레임이 측정되었고 그래프 품질 최상에서는 평균 283프레임이 측정되었습니다. 배틀그라운드는 전반적인 그래프 품질 매우 낮음에서 평균 399프레임이 측정되었고 울트라에서는 평균 313프레임이 측정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이버펑크 2077의 경우에는 퀵 프리셋 낮음에서 평균 161프레임이 측정되었고 레이트레이싱 오버드라이브에서는 평균 61프레임이 측정되었습니다. 대부분의 대작 게임들도 플레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한성컴퓨터 보스몬스터의 배터리 성능을 확인해보면 99Ah 용량의 제품이 탑재되었고 화면 밝기 50%에서 동영상을 4시간 51분 정도 재생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성컴퓨터 보스몬스터는 컨트롤 센터라는 전용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노트북의 상태를 확인하고 간단하게 설정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한성컴퓨터 보스몬스터의 특징은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우선 17.3인치 UHD 해상도의 IPS 디스플레이를 이용해서 시원하고 선명한 화면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장된 CPU와 GPU의 성능도 최고 수준입니다. 마지막으로 썬더볼트4를 탑재해서 연결성도 우수한 편이라고 판단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화면 고성능 게이밍 노트북을 찾는 분들에게 한성컴퓨터 보스몬스터를 추천합니다. 그럼 리뷰 끝!